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나리오 2016년도에 첫 시나리오를 써서 처음으로 이제 당선 쓰자마자 바로 당선이 됐는데, 그 첫 시나리오가 원래 이 연합 나의 운명이었는데, 그 원본 시나리오는 상당히 광대합니다. 아주 그 화려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원본 시나리오를 갖고 이번에 촬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 배우를 그 시나리오는 포기하고 새롭게 다시 우리 마침형으로 다시 써가지고 이번에 그 이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원래 저도 이제 40년 전에 처음으로 영화를 시작했다가 원래 영화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남산에서. 그러다 지금 40년 세월이 흘러서 제 꿈이었던 이제 영화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욱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박예원 역할로 참여했던 배우 정욱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가 역할을 맡은 송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우리 박한열 감독님하고는 연극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박예원 역할을 계속 했었다가 세종대왕이 너무 매력이 있어서 세종대왕 하고 싶다고 제가 감독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 세종 역할을 맡은 배우 송근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한열 감독님 이양, 우리 정욱 배우님, 송근호 배우님, 송근호 배우님과 같이 이번에 영화에 참여한 예조파서 신상룡 박근수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배우분들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를 처음 보신 것 같은데 지난 촬영 현장이 되게 많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정욱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이요? 우선 이 대본을 이 영상으로 이제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들께 정말 축하의 말씀 드리고 그 열정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즐거웠고요. 다 찍고 나서 감독님께서 이 스크린에 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라는 점이 정말 높이 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때 찍을 때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봤을 때 그 감정이 되살아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스크린으로 나오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새롭습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네, 2015년에 첫 연합 연극 시작해서 8년 만에 드디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 너무 제가 가는 게 무량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뭐 저도 앞에 배우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박한열 감독님의 열정과 고생 그리고 그 예술에 대한 창작에 대해서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맞아요. 작년에 했던 건데요. 여러 장면 보니까 그 작년에 현장에서 벌어졌던 일어났던 어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이제 집안 그 집 그 고택 장면 찍을 때 그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안 왔다 왔다가 했을 때 그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끝나고 우리 같이 이렇게 또 밥도 먹고 그랬던 기억들도 나고 참 즐거웠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영화 연합 나의 운명을 향한 배우분들의 뜨거운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영화 연합 나의 운명은 조선의 기준 음률을 바로세운 천재 음악가 박연의 위대한 생애와 사랑을 다룬 영화입니다. 감독님께서는 오랜 시간 박연을 소재로 다양한 작품을 연출하셨는데 다시 한번 박연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게 되신 계기가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남계 박연 선생님을
제가 영화를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만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국악 이론이나 한국음악 이론이 너무 어려워서 영화로 만들려면 몇 년을 공부해야 합니다. 저도 복원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수학적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과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계산을 하면서 제가 복원 완성한 것도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이론을 복원하는 데는 거의 한 5년 가까이 걸렸어요.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단계 박현 선생님 3대 악성 이제 뭐 오륙과 왕사를 읽는 이제 3대 악성인데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K-POP, 뭐 K-드라마 상당히 대단히 히트를 치고 있고 세계적으로 그 한류 문화가 지금 뭐 대단한 유행을 낳고 있잖아요. 그 처음 한류의 시작을 하게끔 근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이 남계 박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계 박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아시는 종묘제략의 보태평과 정대협 세조가 이제 근본으로 삼았던 정대협과 보태평 종묘제략의 근본음악이 바로 이 단계 다른 선생님이 만든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면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처음에 이제 뭐 종교부터 나라의 세수, 영어를 언제 쓰나 그 다음에 그 기준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은 황제가 바뀌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세종대왕이 황제를 꿈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그 율려신전 신수성리대전 속에 있는 그 천정의 율려신들을 공부하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이런. 그래서 대신들한테, 너희를 대신 대관들 중에 율려신들을 아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 태종시대 성균관 대사장을 했던 주영대관을 시켜서 이제 그 집현전 학자들한테 가르쳤는데 알지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 주영대관이 1423년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 배트 끊겨버려요. 그런데 바로 남계 박은 선생님이 해성처럼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기술을 세우는 거죠. 황제의 꿈을 위해서 간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러한 남계 박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지 않으면은, 뭐, 범죄 영화, 폭력 영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대단한 범죄.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은 이러한 영화를 만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해준 우리 배우님들이 제 칭찬만 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정우도 고맙고 우리 민경이도 처음에 이제 막 캐스팅 됐을 때 정말 5천 대 1을 뚫은 여배우입니다. 진짜죠. 네, 처음에 오디션 공부를 했는데 5천 명이 지원을 했어요. 거기서 추리고 또 추려서 마지막에 선택했는데 마지막 제가 선택의 과정에서 이 송민경도 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하다가 한 3일 만에 이제 결정을 한 정말 대단한 송민경 배우였습니다. 우리 송광호 배우도 저하고는 뭐 20, 30년 넘게 인연을 맺었고 우리 박군수 배우도 거의 30년 이상 인연을 맺은 그런 배우입니다.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작품에 대한 감독님의 애정이 잘 느껴지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독님 못지않게 이 작품에 애정을 쏟으신 두 분이 계시죠. 바로 박연 역의 정욱 씨와 배가 역의 송민경 씨입니다. 두 분께서는 자신의 운명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선보이며 최선을 다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가시면서 혹시 뭐 특별히 준비하셨던 것들이 있으셨는지 정욱 씨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특별히 준비를 한 것은요. 소리를 내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걸 이제 뭐 배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배우진 않았지만 흉내 내기 위해서 그거 배웠었던 거 있고 촬영장은 항상 아까 이 송민경 배우님과 말씀처럼 되게 즐겁고 되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예산보다도 되게 적은 예산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현장만큼은 정말 즐겁고 또 화기애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작품에 대한 캐릭터나 대사를 생각하는 그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지 유쾌하고 즐거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배가가 좀 독특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왜 박연에 대해서 배가가 사랑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하늘에 관한 것보다도 그 뒤에 있는 더 정신적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제가 악기를 원래 못 다루는데 사실은 영화 끝나고 나서야 오히려 더 연주하는 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아쉽게 영화 보는 내내 제가 약간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아쉬움도 많고 뭔가 애정도 많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배우님과 송민경 배우님 말고도 빛나는 존재감으로 영화에 재미를 더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세종역의 송건우 씨와 신상, 예조판서 역의 박경수 씨가 그 주인공이십니다. 두 분께서는 영화의 재미를 더해주시는 감초 같은 맛을 살려주시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자신만의 배역을 만들어 가셨는지요. 송건우 씨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속 연극하고 뮤지컬 하면서는 박연 역할을 했었고요. 이번에 세종 역할을 했는데 그 세종의 매력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 정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모습.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 나를 막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런 역할이 세종이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역할을 맡고 나서 너무 좋았고, 사실 하면서도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박연할 때는 고심하는 역할인데, 세종은 그런 역할이 아니어서, 저는 오히려 좀 새로운 기분, 정말 리프레시된 그런 기분으로 이번 작품에 임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예. 이제 감독님한테 신상력을 처음 얘기 들었을 때 이제 대본을 읽어보니까 여성들을 굉장히 좋아하던 역할이었습니다. 딱이에요, 딱이에요.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 송경 배우와 우리 안솔지 배우 배가 연하가 다행히 이제 저랑 이제 실제적으로 연배 차이도 많이 났지만 예쁜 여배우들이어서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안 해도 현장에서 이렇게 쳐다만 봐도 연기가 됐었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집에서 괜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준비했던 게 헛됐구나. 현장에서 역시 해결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현장에서.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박근수 배우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박근수 배우님은 이전에 KBS 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을 통해 국민 삼촌이라는 별명을 얻으셨었는데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는 어떤 별명을 얻게 되실 것 같은지 혹은 얻고 싶은 별명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세절에 대한 어떤 그 저기 시청자분이 그냥 그렇게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렇게 로맨티스트 원래 실제로 보니까 이 예조파서 신상이 술을 많이 좋아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술도 많이 먹고 이렇게 풍류도 알고 이제 그런 로맨티스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엔 송민경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광이 굉장히 아름다운 충북 영동에서 촬영을 하시면서 힐링을 되게 많이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는데요. 그만큼 좋은 추억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송민경 씨에게 연합가의 운명, 촬영하던 때와 그리고 개봉한 지금 영화는 어떤 의미를 가진 작품이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배가가 가벼운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네, 좀 굉장히 무거운 아이예요. 사연도 많고 근데 그 영화 시간상 그걸 다 담아낼 수 없는데 그것을 눈빛으로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눈빛을 항상 방해하시던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 옆에 정 선배님 제가 집중만 하면 찾아주시고 항상 신발 숨기시고 현장 분위기가 저희는 그 사실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공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마치 이건 무슨 일을 하러 영화를 작품을 찍으러 왔지만 제가 치유가 되는 시간이었고 그 사실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배우들끼리 아무리 좋았다고 하지만 작품으로서 그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건 아닐까 그걸 많이 담고 싶었지만 저희의 바램이 담아져 있고 또 저희 영화가 뭐 굉장한 액션이나 어떤 굉장한 코믹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담겨있진 않지만 잔잔한 그 교육과 가족의 그런 힐링 그런 영화로 다가갔으면 좋겠고 그때의 저희의 진심이 영화에 녹여져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미소를 지으셨으면 좋겠다는 네, 저에게는 그런 의미의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은 정욱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욱씨는 지난 인터뷰에서 그리고 또 이번에도 연합 나의 운명이 다른 작품들에 비해 저예산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이상의 열정이 담긴 영화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작품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신 것 같습니다. 정욱씨가 생각하시는 연합 나의 운명만의 매력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력이요? 네, 영화의 매력이 무엇일지. 매력은? 일단 처음에 모르는 번호로 이제 핸드폰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박한열 감독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손을 직접 이렇게 저희 있는 곳까지 와주신다고 그래서 미팅을 하게 되고 이제 어떤 걸 기획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제가 원래 평상시에 이제 사극이라는 장르를 되게 좋아해서 사극을 좀 많이 출연한 편인데 첫 번째로 저는 감독님 죄송하지만 예산이 얼마인지를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힘들게 찍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즐겁고 정말 비주얼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완성도 있는 영화니까 드라마가 아니고 네, 그런 거를 좀 기대했었는데 소위 얘기해서 신년부작 중에 반회 정도 제작할 돈도 안 되는 걸 제안하시길래 처음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두 번, 세 번 감독님 미팅하면서 아, 이분 정도, 이 정도 열정이시면 정말 더 적은 어떤 예산으로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현장에서 그런 열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지시고 막 저희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무사히 끝까지 이 작품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연합의 어떤 매력은 협동심과 하나됨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옆에 계신 송민경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야금을 직접 배우셨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은 낯선 악기이다 보니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이와 관련해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뭐든지 쉬운 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쉬웠던 거는 오히려 제가 영화를 끝나고 더 많이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관심이 있었고 진짜 아쉬웠던 거는 배움의 시간이 많지를 못해서 조금 더 제대로 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게 너무 아쉽지만 그리고 또 그 코로나 때문에 제가 또 못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쉽고 하지만 손도 다 약간 물집도 잡히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거 하나가 다 새로운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그 가야금 개천물? 강물 아니잖아요. 물에 버릴 때 너무 아까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은 박한수 배우님께 저희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내 영화 속 배역을 바꿀 수 있다면 박연과 세종중 어떤 배역을 해보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항상 일관되게 왕입니다. 항상 이게 왕이 좋잖아요. 왕이고. 이제 약간 이건 농담인데 그 세종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모두의 아마
박하늘 감독님께서도 약간 언급하신 부분인데, 이 세종이라는 역할이 여러모로 매력있고 입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물론 이제 제가 신상이 추천했다고 중간에서 막 얘기도 잘한 거 하지만, 결국은 왕이, 리더가 이런 어떤 임무를 발굴하고 그러한 어떤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게는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다면 세종 역할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입체적인 세종을 연기하신 송건우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종대왕은 저희가 조선 역사를 꼽을 때 가장 위대한 왕이다, 성군이다 이렇게 손꼽히는 왕 중에 한 명이신데요. 혹시 세종대왕을 연기하시면서 부담감을 느끼셨다거나 어렵다거나 하셨던 부분이 혹시 있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없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세종 역할하면서 전 이렇게 신난 역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작품하면서 너무 재미있었고요. 뭐 고민할 것?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박연을 좀 더 돋보이게 할까? 뭐 그런 건데 예, 다른 건 없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지금 배우분들 모습만 봐도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즐거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촬영 현장에서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특별한 것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재미있었던 일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신기했던 일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없으셨을까요? 저는 없는데요. 우리 촬영하면서 정욱 전 형인데 장난을 엄청 치고 그랬대요, 작품하면서. 다른 배우들이 엄청 작품하다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랬다는데 사실 전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장난을 치셨습니까? 집중. 일단 저만 잘하면 돼요. 나에게 집중을 하는 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냥 저는 모든 촬영장은 집중하되 집중하되 준비 과정이나 이 스마일 바로 전까지는 좀 이렇게 유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처음 배우는 배우도 있었고 좀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작업을 같이 해본 감독들이 있어서 일부러 조금 더 유쾌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송민경 배우님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장난을 시작하면 끝을 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을 텐데 저도 다 복수했잖아요. 아,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이제 음을 제대로 낼 줄 안다고 하셨으니까 소편을 꼭 하시길 송민경 배우님 하시기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떤 에피소드? 네, 아니 한 번은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일단 제 신발은 항상 사수를 해야 됐었고요. 신발이 그렇게 없어져요, 신발이. 진짜 어느 날은 기와집 지붕이 올라가 있고 어느 날은 가마솥 소뚜껑 안에 가 있고 진짜 오늘은 그래서 어떤 날은요 그 신이 좀 가볍고 하는 날은 오늘은 내가 꼭 복수를 하리라 내가 못 찾는 곳에 숨기리라 이런 다짐을 하면서 갔던 적도 있었고 또 저희가 진짜 사셨던 가택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뭔가 그냥 저희를 굉장히 지켜주고 막 좋아해 주시는 그런 영혼의 분위기? 그런 느끼기도 하고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네, 신발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실제로 영동에 있는 고택인데 되게 오래된 고택인데 촬영을 위해서 감독님이 고택을 훼손을 많이 하셨는데 괜찮으세요? 조사를 받으시거나 월급을 내시는 건 아닌데 드레스를 많이 하고 아 그건 이제 나사는 이제 뭐 전등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스태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손수 미술부터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전동 드릴을 들고 이제 전등 이런 걸 다 해체시켰죠. 그리고 이제 촬영 끝나고 다 여러분들 다 떠난 다음에 저걸로 외로이 다시 이제 전등을 다 붙여줬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눈물도 나려고 했는데 민경을 생각하니까 대화 생각을 하니까 또 즐거워져서 즐겁게 또 그렇게 마무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을 끝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연합 나의 운명이 관객분들께 어떻게 다가가기를 바라시는지요?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떻게 다가가냐고요? 네, 관객분들께 어떤 작품으로 남기를 바라시는지. 싸우지 않고 조용히 따뜻한 마음으로 잘 다가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이제 따뜻함도 있지만 제 성격이 원래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박연 선생님이 이룬 이제 업적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세세한 업적인 부분만 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 영화가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이제 이 능력이거리나 이런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폭력성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권 모든 것을 끌려고 좀 지우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관객에게 다가가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사람이 과거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좀 반추가 좀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저희 또 영화를 또 봐주러 온 우리 저희 그 기정수 선배님도 오시고 또 양동석 배우님도 저기 오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정욱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영화를 하기 전까지 그냥 교과서에서 보던 각 연이란 어떤 3대 악성 이 정도로만 저는 알고 있었는데 물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옆에 계신 박한열 감독님보다 박연이란 분의 어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저를 보시는 분들이 박연이란 분이 정말 하신 많은 업적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 기준의 어떤 길이, 양, 부피 여러 가지 모든 기준이 이 박연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다 편한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 점을 좀 생각한다면 보시는 분들이 아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내가 교과서에서 보던 그런 박연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능력과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어떤 좀 교육적인 그런 차원을 좀 인지하셔서 이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감독님과 그리고 선배님들과 의견이 비슷한데요. 사실 저는 박연이라는 존재를 몰랐습니다. 세종대왕, 장용실 이 정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또 음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거는 알려줘야겠다,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는 우리 음악의 기준을 세워주신 거나 인생의 기준을 만들어주신 박연이 계셨다. 그리고 박연을 사랑한, 음악처럼 사랑한 대가가 있었다라고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음계를 만든 분이 박연 선생님인데 우리가 외국 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하잖아요. 그런 기준 음률을 우리 동양에서도 만들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고요. 그거를 만들기 위하여 세종대왕하고 박연이 또 그 시대에 과학문화 그 기술이 굉장히 부흥하는 그 시기에 이런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 박연이라는 걸 통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큰 일을 해낸 건데요. 이 큰 일을 저예산으로 이렇게 표현해낸 것만으로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앞에 우리 감독님하고 배우들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상통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좀 덧붙이자면 아마 우리가 박연을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마치 박한열 감독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뭐 작품이나 뮤지컬이나
영화로 이렇게 만드신 것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 박 감독님의 어떤 그 박연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음악가가 있었다. 그리고 음악이라는 게 결국은 그 연기나 시나 이게 다 이게 어떤 출발을 굉장히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감독님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우리 한류, 이 한류였던 거죠. 뭔가 본격적인 어떤 우리 조상들의 노력이 아니었나.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물론 뭐 완성도나 이런 거를 떠나서 좀 더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무대를 정리하고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장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입장하신 위치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